일단 그립을 잡을 때 말이에요. 못 치는 사람들의 그립을 잡는 습관이 어떻게 잡냐면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는다고.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손바닥이 보통은 요 이 가운데 로고가 있는 이 부분보다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꾸 여기를 보고 잡으려는 건 알겠는데 여기를 보고 잡으려 보면 손바닥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로고에 비해서 손이 왼쪽으로 치중이 되겠죠.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는 초보들일수록 이 로고를 내 몸 정면에 냅두면 이 클럽이 내 몸 정면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오른손, 왼손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잡으니까 내가 그립을 이렇게 돌려야 되면 어떻게 돼요? 클럽이 저절로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내가 손을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약간 비틀어져야 돼. 이 손이 약간 이렇게 비틀려져 있는 건 보세요. 내가 차렷을 하면 차렷 동작이 되게 힘든 이유는 손을 가만히 냅두면 손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엄지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군대나 이런 데서 차렷하면 되게 힘들잖아. 열중쇼는 쉬는 건데 차렷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가슴을 피고 하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손이 이게 정상인가? 약간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정상인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볼을 칠 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클럽이 열리게 돼. 그죠?